아쉬웠던. 예, 아쉬웠던 아, 노래다. 이어가자면 그 제작권료 같은 거는 내가 봤을 때는 우리 영훈 형님께서는 네. GD 그리고 도끼 뭐 안 부러울 것 같은데. 아니, 아니 부러워요. 아, 부럽죠. 아, 왜 안 부러워요? 아, 더 이렇게 많이.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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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죠. 에이, 저는 아까 말한 대로 고인물 썩은물인데. 아니 누적 그 곡수나 뭐 그런 것들이 훨씬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만약 네. 저는 금액은 잘 모르겠어요. 그분들이 네. 얼마나 버는지 네. 모르겠는데 저는 만약에 나에게 선택을 해라. 지금 2019년 작곡가로 네. 지금 말씀하신 그런 유명 작곡가가 되겠느냐? 네. 90년대 작곡가 하겠냐? 그러면 네. 저는 90년대 작곡가 선택할 거예요. 왜냐하면 네. 금액 돈을 벌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그 당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노래를 사용하던 시대였거든요. 그러니까 노래를 소비하고 사람들이 노래에 열광하던 시대였어서 에이. 그러다 보니까 이 곡이 누가 만든 곡이냐도 저와 같은 작곡가에게 관심이 갔던 것이고 에이. 지금보다는 그러니까 쉽게 해서 유행가라는 게 있었잖아요. 노래가 유행을 하고 한 노래가 되게 오랫동안 사랑을 받았잖아요. 5주 뭐 두 달 만에 됐지. 그뿐만 아니라 뭐 1년 내내 2년 내내 아니면 요즘까지도 그렇죠. 사실 뭐 복면가왕이나 여러 가지 이제 음악 프로그램 봐도 네. 90년대 노래들을 많이 부르잖아요.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노래를 소비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작곡가 입장에서는 저는 그 시대의 작곡가였던 게 행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와중에 거의 1, 2등을 하셨으니까. 아니요. 아니요. 다시 봤어요. 그 가요 톱텐 라이벌이 있었어요? 네? 라이벌. 윤일상 씨였죠. 아, 윤일상 씨랑 윤일상 씨 이제 DJ 디오스. 저는 그래서 네. 아마 일상 씨도 제 노래를 많이 듣게 들으셨겠지만 아, 예. 저 DJ 디오스 앨범 나올 때마다 제일 먼저 사서 들었어요. 왜냐면 이번 일상이가 네. 어떤 곡을 줬을까? 어떻게 만들었을까? 아, 뭐 이런 걸 서로 이렇게 좀 서로는 모르겠어. 저는 항상 견제했었어요. 대단했었어요. 저보다 더 대단했죠. 예. 네, 아니 뭐 쿨 DJ 디오 씨, 뭐 윤일상 씨랑 한 뮤지션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그 주영훈 씨랑 약간 비슷해요. 알려진 건 댄스 곡들이 네. 굉장히 많은데 주영훈 씨도 그렇고 윤희상 네. 씨도 그렇고 발라드가 좋은 곡들이 진짜 많아요. 어허. 그래서 그 훗날 뭐 이은미 씨 애인 있어요라든가 또 김범수의 보고 싶다 같은 주옥 같은 정말 발라드 곡들이 나중에 많은 사랑을 받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윤희상 씨가 그 당시에는 라이벌이라고 생각했는데 에. 어느 순간에 제가 졌다라고 생각을 딱 했어요. 그래서 왜요? 나는 이 사람을 따라갈 수 없다라고 스스로 딱 파악을 했죠. 왜냐면 저보다 훨씬 뛰어난 곡들을 만드는 걸 보고 나중엔 포기했어요. 제가 아, 나는 윤일상의 라이벌이 아니구나. 제가 스스로 느꼈어요. 왜냐면 전 지금도 노래방 가면 네. 윤일상 씨가 작곡한 뭐 이문세 씨가 부른 알 수 없는 인생 이게 제 가장 즐겨 부르는 에이. 노래고 윤일상 씨가 작곡한 노래들이 제가 제일 즐겨 불러요. 너무 정말 곡들이 좋아서 보고 싶다도록. 그럼 그 이후로 이제 작곡을 끊으신 거예요? 뭐 끊다시피 했죠. 아니 되게 당혹스럽네요. 아니, 갑자기 막 착한 척을 해버리니까. 저 보세요. 착한 척이 지금 속에서는 부글부글할 거야. 아니. 어떻게 해서도 이겨먹으려고 하려고 하고 있는데 야 여기 또 올라왔잖아. 네. 이거 봐요.